도서관의 환상체들은 다들 물에 관련된 게 많은 것 같네. 그렇지 않아? 당장 이것도 그렇고 거품이너나 구원도 그렇고. 그렇다기엔 그게 끝 아닌가요? 뭐 사소한 건 신경 쓰지 말자고. 우선 이번 환상체는 길 잃은 뱃사공인가 보네. 그런데 원래 배가 저렇게 많았나요? 그럴 리가. 이런, 설마 저 중에 있는 진짜를 찾아야 해? 이거 꽤 빡세겠는데? 그럼 저희는 배부터 찾아볼게요. 알았어, 부탁해. 좋아, 자 그럼 일단 진짜가 나올 때까지 버텨야겠지? 맞다! 머리가 급소가 아니겠구나. 그렇다면 환상체는 각자와 관련이 있다고 했었지 아마. 그 말은 곧 너도 나와 관련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 듣고 있는 거 다 알아.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넌 진자를 찾고 싶은 거야? 아니면 괜히 물어봤네. 절대 이 녀석이 진짜 배를 부수지 못하게 해야 해. 네? 타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긴 한데 느낌이 안 좋아. 일단 부수는 것에만 집중해. 그쪽으로 가려는 건 막아볼 테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그냥 듣고만 있는 것도 좀 버거운데 이젠 또 부식시키는 것까지? 이거 오래 못 버티겠는걸? 그... 괜찮은 거 맞아요? 진짜 배를 파괴했어요, 글라카브님. 좋아, 고생했어. 이제 거칠 것도 없지. 안 그래도 슬슬 불안해지던 참이었거든. 이제 그만 끝내자. 끝났구나. 괜찮으세요? 어? 그럭저럭? 물론 내가 이런 거에 약하긴 한데 그렇다고 이 정도로 엄살 부리면 안 되지. 그래도 아까 분명... 괜찮아, 잘 끝났잖아. 슬슬 마무리하고 나가자. 도와줄 수 있겠어? 아, 네, 물론이죠. 어쩔 수 없네요. 여기 책 배달 왔습니다. 너희 층은 배달해야 할 책이 왜 이리 많은 거야? 이 정도면 추가 수당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차피 쓰지도 못할 거면서 무슨 추가 수당이야. 아이, 말이 그렇다는 거지. 하긴 갤러와드는 도서관에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따지고 보면 우수 사원 정도겠는데. 정작 현실은 블랙 기업일 뿐이지만 말이야. 에이, 다들 갤러와드 고생하는 거 알고 있지. 내가 제일 만만한 게 아니고. 설마 그럴 리가. 아, 별 수 있나. 이미 계약서에 지장 찍었는데. 어디 보자.
아, 이 책은... 어? 이건 딱히 언어 쪽 책이 아니잖아. 실존의 미화. 이건 예술이고, 이건 사회과학적이네? 아, 그건 사본이야. 소디한테 복사해달라고 부탁했거든. 이걸? 네가? 아니 왜? 여기 책에 써있는 것도 언어잖아. 책을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선 이렇게 사소한 것조차도 넘기면 안 된다고. 아 그런 거였어? 어쩐지 안 하던 짓을 하더라. 방금은 칭찬을 할 타이밍이었어, 갤러하드. 뭐냐, 책이나 정리해, 이 녀석아. 진짜 너무하네. 그런데 생각해보면 모든 책이 언어로 된 거 아니냐? 응? 당연하지. 지금 이 대화까지도 언어인 셈인데. 너도 고생이 많네. 뭐 어쩔 수 없지. 도시에서 아무리 홀로 산다지만 말을 안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 언어는 사회의 상징이야. 타인과 소통한다는 증거지. 굳이 힘을 들여서까지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방식이니까. 사회의 상징이라. 그래서 그만큼 언어라는 건 굉장히 직관적이야. 직관적이라고? 글쎄다. 그건 아닌 것 같아 보였는데. 말에 그 사람이 녹아있는 거니까. 단면을 보는 것처럼 말이야. 듣다 보면 무슨 생각인지, 뭘 원하는지, 어떤 기분인지가 전부 보이잖아? 사람이 하는 말이 곧 그 사람 자체다, 이거야? 뭐 그런 셈이지. 그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더라도? 거짓을 말하면서 친절한 척 연기를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 그냥 적당히 꾸미는 가면이랑 다를 바가 없지 않아? 글쎄,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겉모습일 뿐인데 무슨 상관이야? 하, 아니 뭔 말 같지도 않은지. 아, 그 오해하지 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어차피 속마음을 전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어. 내가 보는 겉면이 곧 내가 생각한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야. 그 연기조차도 그 사람의 일부인 거라고. 경험하지 못한 거짓말은 못한다고들 하잖아? 그거랑 똑같아. 이게 맞아? 아니, 난 모르겠다. 남들은 배신이 뭐니 뭐 말이 많던데. 뭐 진짜로 속마음을 다 안다고 해서 딱히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 아, 경험담인가 보네. 당연하지. 난 너무 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었어. 설마. 아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지. 처음부터 서로를 자신이라고 여겼으니까.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느끼는 것도 똑같고 심지어 서로가 무슨 기분인지까지 전부 알 수 있었거든. 뭐랄까, 마치 머릿속에 관을 뚫어놓은 것처럼? 잠깐, 그러니까 설마 복제인간 같은 건 아니지? 아마? 아, 우리가 이 외곽에 있어서 참 다행이야. 나도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 당시엔 이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 아, 미치겠다. 누가 멀쩡한 두 사람의 뇌를 묶어놓을 생각을 해?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는 되게 끔찍했어. 내 손이 스스로 연결된 팔을 자르고 떨어져 나간 느낌이었지. 내가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던 이상 그건 이미 나의 일부라는 거고, 그게 사라졌다는 건 그만큼의 빈자리가 생긴 셈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비어있던 그 자리가 나의 색으로 칠해진 그 사람으로 채워진다는 걸 자각하면 그건
조금 비참하지. 아. 그러니까 내 말은 적당히 모른 채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야. 너무 많은 걸 공유하면 뭐랄까 구분할 수가 없어지거든. 구분이라. 같은 것에는 절대 쓸 일이 없는 말이네. 맞는 말이야. 미친 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생판 남을 본인이라고 생각하겠어. 그래, 잘 알겠어. 그리고 여기가 상상 이상으로 미친 곳이라는 것도. 도대체 어떻게 미쳤길래 이렇게까지 일을 벌려놓은 거야? 갤러하드. 아, 됐어. 네가 그나마 멀쩡한 녀석일 줄 알았던 내가 미쳤구나 싶네. 여기에 멀쩡한 사람이 어딨어? 그러게나 말이다. 어라? 부정 안 하는 걸 보면 혹시 갤러하드도... 자꾸 세라필이나 타기리온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